사회정화위원회가 발족한 지가 5년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5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사회정화위원회가 발족이 돼가지고 그게 전두환 식의 접근 방법이에요. 길거리에서 불황인 거린을 다 청소를 해버리면 그럼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축구 파일을 하나 한 상자를 사주고 거기에 이제 경찰차를 태워서 같은 걸로 얘기다. 그리고 뭐 서울대학 체육복을 입히니까 서울대장 맞냐고, 서울대에서는 맞다고 그래요. 전두환 씨 동생 정경아이라고 있잖아요. 그 내왕이 있었거든. 제일 큰 기호세력은 당시 전두환이고.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 세종시. 옛 모습은 콘크리트 숲에 묻혀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신도시를 벗어나면 수십 년째 변함없는 농촌 풍경이 펼쳐진다. 넓은 정원과 짧게 깎은 잔디, 잘 정돈된 나무. 평화롭게만 보이는 이 공간은 한때 누군가에게 끔찍한 고통 속에 희망마저 사라진 지옥이었다. 이쪽으로. 왼쪽? 네. 그러니까 이쪽 말고 이쪽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네. 그걸로 올라가면 그쪽으로 다 저기예요. 묘지예요? 묘지예요. 그 전에 저기 양지원. 네. 양지원 사람들 죽으면 그런 것 같다고. 옛날 그 양지원, 전두환 대통령 할 때 저기 양지원. 몇백 명 죽어서 묻었을 게 아무것도. 그냥 슬슬 묻어서 비 오면 막 그냥 나오고 그랬대요. 방에다가 그 시체를 갖다가 그 놔놨더라고. 그 싣고 가기 전에 이틀 동안 뭐 사람이 시신에 갈라지고 피가 나고. 야트막한 산 중턱에 펼쳐지는 주인 없는 무덤들. 이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불황인 보호시설 양지마을의 불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1998년 7월 16일 새벽을 틈타 시민단체와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불황인 복지시설 양지마을의 문을 열었다. 이른바 햇볕 작전. 가자! 가자! 감금과 폭력, 굶주림, 강제 노동. 숨겨져 있던 참상이 드러났다. 이쪽 방에서 이쪽까지 화장실 하면 핀트방으로 되는데 거기다가 그리도 하는 거 같아요, 여자를. 작업을 거부한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다른 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일자로 없이 그냥 독방이에요. 1983년 양지마을이 세워진 이후 무려 15년 동안 그 안에서 몇 명이 목숨을 잃고 야산에 묻혔을지 모른다. YTN 기획탐사팀은 수소문 끝에 대전에서 과거 양지마을 수용자를 만났다. 그는 80년대 여러 불황인 수용시설을 옮겨다니다 양지마을에 잠시 머물렀다. 술 한 잔 잘못 먹은 게 잘못이지. 그때는 시대가 동네에서 조금 잘못하면 삼청교육대 보내고 그 전두환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가 증언하는 폭력의 양상이 1987년 폭로됐던 부산 형제복지원과 상당히 유사하다. 한강 다리라든지 사람 다리 머리 목에 엮여가지고 뭐 그러다 보면 만약에 다리가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뼈따로 치는. 한강 철교 한 사람 무너지면 와드르륵 무너지거나 그러면 막 줄 빻다 맞고. 부산 형제복지원을 떠올리게 하는 건 또 있다. 수용자들에게 계급을 부여해 서로를 감시하고 규율하게 만드는 군대식 조직. 신임을 좀 얻은 사람들 15명인가 이를 뽑아가지고 선도 안정을 찾아가지고 원생이 원생을 감시를 하게끔. 잡혀온 놈들한테 맞은 겁니다. 결론이 다 그 사람들이 선도위원 되고 조장 되고 소대장 돼서 잡으려니까 군기를 잡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때리자. 선생님께서 그 98년도에 직접 양지마을 가셨던 네네네네. 선생님 맞으시죠? 네네네. 아, 네. 안녕하세요. 98년 당시 양지마을을 급습해 수용자들을 구조했던 햇볕 작전의 주역들을 만나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들었다.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을 구분 없이 수용하면서 그들의 병리학적 특성마저 시설 운영에 이용했다. 어쩌면 양지마을은 형제복지원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었는지 모른다. 조현병 환자는 다 알코올 중독 환자들의 밥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밥이라는 게 말이 이상하지만 그 조현병 환자분들인 경우는 감성적으로 약한 사람이니까, 여린 사람들이니까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이 다 말하자면 위에서 휘두르는 셈이 되죠. 그러나 양지마을과 형제복지원이 지속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 이윤 창출 구조는 같다. 사냥하듯 수용자를 모으고 그만큼 정부 보조금이 늘어나면 가로챈다. 그냥 사람이 죽지 않고 있어야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띄어먹을 수 있잖아. 1인당 100만 원 나면 50이 내 수입이니까 그냥 동물 키워도 죽지 않게만 해주면 된단 말이죠. 형제복지원과 마찬가지로 80년대 오공화국, 감금의 시대가 낳은 괴물. 양지마을 원장의 이름은 노재중이다. 그는 80년대 초 오공화국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복지 사업을 확장해 천성원이라는 법인 아래 양지마을 이외에도 대전 성지원 등 여러 시설을 운영했다. 87년 2월 신민당의 보고서. 대장격인 원생이 곡괭이 자루로 동료 원생을 때려 죽였다는 양지마을 내 끔찍한 살인사건 조사 기록이다. 중대장 애가 때려서 그 죽은 애 거기 딱 그 현장 검열을 딱 나왔을 때 내가 대전 성지원 사건을 조사. 당시 신민당은 형제복지원을 계기로 불거진 불황인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양지마을에 이어 성지원도 찾아간다. 반복되는 극심한 폭력을 참다 못한 원생들이 집단 탈출한 곳. 원장 노 씨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원생들을 끌고 나와 국회의원들을 막아섰다. 원장 노모 씨와 원생 25명이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욕설과 멱살잡이, 폭력이 난무하던 대치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대전 성지원의 노재중이라는 악질. 박인근 원장의 버금가는 악질이에요. 인천 삼룡은 원장은 내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 자들이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할 때 떼지어서 검사실에 여러 번 몰려왔어요. 떼지어서 몰려다니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그렇다면 노재중과 박인근은 어떤 관계일까? YTN 기획탐사팀은 둘의 관계를 추적하던 중 87년 김용환 검사의 형제복지원 수사 자료에서 노 씨의 이름을 다수 발견했다. 85년 5월 4일 1천만 원 횡령, 노재중에게 대여. 85년 1월 25일 2천만 원 횡령, 이듬해 윤모 씨에게 대여. 윤 씨는 노재중의 부인이다. 그런데 노 씨뿐만이 아니다. 박인근이 법인 돈을 빼돌려 빌려준 고액 채무자들은 모두 수원, 서울, 마산, 인천 등 전국의 불황인 수용시설 원장들이다. 그들은 돈과 인맥으로 얽혀 87년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박인근을 불황인 협회장으로 선출할 만큼 탄탄한 관계를 맺었다. 형제복지원장이 돈이 제일 많으니까 수화로 거느리고 자기가 이렇게 두목 노릇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돈으로 엮어놓은 거겠죠. 그래가 노예 임대라고 내가 명령을 했는데 인천 삼룡원에서 건축공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서 600명을 저기 공급을 해줬어요. 사람을 기차에 실어가지고 몇 달 동안 노동을 해주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노재중은 박인근을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인근은 2016년 사망했다. 노 씨에게 그들의 관계를 직접 물었다. 온라인 시설을 정부에서 이제 갑자기 하라고 하는 바람에 그 차부담이 있었어요. 그 시설별로 차부담이 이제 일부 부담 몇천만 원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성지원 사건하고 양지마을 사건 두 개가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세요?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있었지만 이제 그 구체적으로는 거의 다 잃어버렸죠. 이제 오래죠 뭐. 예. 피해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그 사람 얘기 들으셔요. 피해봤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저 여기는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나 기록과 증언은 잊지 않고 있다. 그는 형제복지원식 대규모 강제 수용소를 운영했고 민간인을 감금해 돈을 벌었다. 사실 사회복지 시설을 부산이나 대전이나 가장 크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거였거든. 강제 노역이라든가 폭행, 뭐 성폭행은 당연한 거고요. 그럼 통제하는 방식이 비슷했다라는 거죠. 81년도에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문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국의 수용시설들을 어떻게 더 신축을 하고 규모를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 집어넣을지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이 되는데 형제복지원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저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사례로 꼽히고 있고 그런 모델을 따라서 전국에 있는 공립시설들도 다 민영화를 시켜버리고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사람을 때려 죽이고 암매장했다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폭력. 그 모든 것이 군사 정권의 기획일까? 불황인이 단속되는 측면에서 물론 국가의 개입과 권력의 행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이들을 관리하고 수용하고 뭐 인권을 유린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민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역할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YTN 기획탐사팀은 형제복지원과 양지마을 수용자, 인권운동가, 관련 공무원 등의 증언과 남겨진 기록들을 토대로 80년대 민간인 강제 수용소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의 경제적 이유를 분석했다. 이 작업이 중요한 건 당시 수용시설의 이윤 창출 방식이 지금까지도 작동하기 때문이다. 감금의 경제학은 형제복지원의 수익 구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오공화국의 출범, 사회 정화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정부 보조금 비율이 급격히 커진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이른바 거리 청소가 한창이던 85년에는 그 비중이 무려 91%에 이른다. 머릿수만 늘리면 돈이 되는 구조. 80년대 불황인 수용시설들이 인간 사냥에 나선 이유다. 부산역에서 TV 보다 잡혀오는 게 있는 계시고 중학교 가다가 학교에서 하교하다가 잡아간 사람인데 우리가 뭐 그 사람 돈벌이의 수단밖에 안 된 거야. 납치, 감금을 통한 돈벌이는 90년대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계속됐다. IMF 경제체제라고 하는 특수상황에서 수많은 노숙자들, 실직 노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역에서는 정기적으로 그 대합실에서 자는 그 노숙자들을 사라게 짐짝 싣듯이 봉고차에다 때려 싣고 천성원으로 끌고 갔었어요. 수용소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폭력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관리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원생들에게 감투를 주고 서로를 규율하게 하는 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군대식 조직 체계도 그래서 탄생했다. 뭐 소대장, 중대장, 조장 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계속 이제 그 밑에서 계속 이제 구타를 하니까요. 축구장 3개 크기의 형제 복지원, 숙소 11개동, 교회, 학교, 식당, 모든 시설을 수용자들이 지었다. 대가는 없었다. 그 이제 들어간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아프리카에 돌 깨는 것처럼 그 식당 앞에 이렇게 모래를 엄청 퍼놔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돌을 이렇게 따로 캐고 아니면 저기 바위 돌 있거든요. 그런 걸 깨가지고 이제 골재 자재로. 원장이란 그 박인근 씨가 그 돈을 분명히 돈을 받았을 거단 말이야. 그 일을 그만큼 해주면 예를 들어 하루에 뭐 몇천 장 몇만 장을 만들었는데 그들 공차로 있겠습니까? 그 사람 다 가로챘을 거라고. 노동력 착취를 통한 수익 창출 방식은 양지마을도 마찬가지였다.
취재진은 양지마을 불황인 수용 업무를 했던 전직 지역 공무원을 만났다. 그는 양지마을에서 벌어졌던 강제 노동과 노동력 착취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공사를 하면은 업자를 줘가지고 업자한테 주면 되는데 인건비를 그 불황인 시설에 들어있는 수용하는 수용인을 투입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콩고물을 이렇게 좀 뜯은 거지. 그게 화근이 된 것이든 그게. 야, 할 수 없이 너들이 다 발리야 되겠다 이게야. 노재 주인과 쫓아와 산다 씨가. 야, 이거 발리는데 1,300만 원 나와. 견적서는 사이면. 그게 우리가 다 안 했습니까? 대부분의 불황인 수용 시설에서 이루어진 직업 교육도 노동력 착취의 수단이다. 낚싯바늘이나 수공예품을 만들어 팔았지만 그 돈은 대부분 시설 운영자의 주머니로 갔다. 8년 동안 있으면서 돈 받아 나간 사람은 내 기억으로는 나는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5명도 안 됩니다. 봉투 같은 거 접는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일을 시켜. 그럼 하루 종일 아침 눈만 뜨면은 6시부터 밥 먹고 나서 이거 붙이는 거지요. 경제복지원 수사 자료를 보면 원장 박인근은 86년 한 해에만 부식비로 지급된 보조금 11억 2천만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횡령했다. 수용자들은 굶주리고 헐벗었다. 1년 동안 거의 삼시세끼로 피 끓고 끓여줬어요. 피도 양념하는 게 아니고 피에다가 그냥 물만 넣고 소금 조금 넣고 그냥. 보통 바닥들이 다 빵꾸예요. 달아가지고. 막 이만큼씩 구멍 나 있고 그래요. 맨 바닥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되는 그런 신발이거든요. 노동 착취와 보조금 횡령 실태는 양지마을 사건으로 3년형을 선고받은 노재중의 판결문에 단적으로 나타난다. 인건비를 가로채고 수용자 월급과 보험금도 빼앗았다. 요양비, 유류비, 생필품비를 횡령하고 가족 등을 가짜 직원으로 올려 지원금을 타냈다. 경지 10마력짜리 대가리 하나 있던 그 형편인데 지금에 와서는 차가 7대, 8대 되고 포크레인이 두 대라 이게. 그 마누라, 저 뭐야, 그 노재중이 마누라. 수용시설 안에서 착취당한 것도 모자라 사회로 나간 뒤 원장 일가에게 돈을 뜯긴 사례도 있다. 부산의 한 노인 요양병원. 전신은 80년대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으로 당시 원장은 박인근에게 돈을 빌렸던 김모 씨다. 안종환 씨는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형제복지원으로 납치됐고 87년에 홀로 덕성원으로 보내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 돈을 벌던 안 씨에게 어느 날 덕성원 김 원장의 아내가 찾아온다.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천 얼마 이제 돈을 2천만 원가량 모아갖고 생선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하다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넣거든 내가. 그걸 어찌 알고 찾아와갖고 이제 믿고 이제 빌릴 수 없는데 그 배신감 있지 않습니까? 장가갈 때는 분명히 주신다 했는데 이제 와서 돈도 안 주고. 그렇게 돈을 떼인 덕성원 출신은 안 씨뿐만이 아니다. 그 내가 그것 때문에 교도소관이 있어갖고 받아놓은 게 있어요. 내가 1억짜리를 아직도 서류 가지고 있어요. 10년이 넘었는데도.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네. 김 원장의 아들에게 입장을 물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없고 지금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상태고요.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네요. 저희 온 김에 좀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빼앗아간 것은 돈뿐일까? 아기 때부터 가족하고 대화를 못 해봤어요.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열망이 강하지. 그게 한 몇 주 왜 내는 이래 살아야 될까? 그게 가장 원망스럽죠. 한순간 때문에.
사회가 진보하면서 무차별적인 민간인 납치와 감금은 점차 사라졌다. 그러나 오공화국 민간인 강제 수용소의 수익 창출 구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을 가두고 폭력으로 규율한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을 당한 것으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 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걸.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여성도 목사가 건네준 술을 마시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다. 농사와 과일 수확, 가축사육에 노예처럼 동원됐습니다. 시설 보수공사에 동원하는 등 사실상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주장. 노숙인들의 밥값까지 가로챈 쉼터 원장이 적발됐습니다. 보호아동 29명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인건비 등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이윤 추구 행위.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경영 노하우는 하나로 귀결된다. 인간 본성과도 같은 예고된 목적지. 우리 사회 약자들을 돌본다는 비영리 법인에서 벌어지는 가장 세속적인 영리 행위. 그것은 바로 세습이다. 피해자분한테 전혀 못 받는 거. 무슨 피해자 그런 거 그냥 사람 뭐 얼굴 막 내밉다. 내가 오히려 그 저지른 이자인으로 내가 그 피해자지. 그분은 부인한테 주시고 자식한테 물려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대재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복지재벌. 한국 사회의 공공부조 시스템은 아직까지 형제복지원 체제 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는 자체를 이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자고 우리. 어?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 받고.